자, 길냥이들. 저걸 뭐, 유튜브에 보니까 식빵을 굽는다 그러더라고요. 저런 거를. 모양이 딱, 옹골틀이 앉아 있는 모습이 꼭 식빵처럼 생겨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, 저 누룽이하고 흰둥이하고 식빵을 굽고 있네요. 깜둥이는 부지런히 밥을 먹고 있고, 날씨가 오늘 많이 흐린데, 참 한가하고 나른한 이런 고양이들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식당 밥 먹고 있는데 안 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든지 그 현관문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밥 먹는 데 와가지고 밥을 먹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이제 저세 고양이 중에서 깜둥이가 제일 크고 덩치도 대범하기도 제일 대범합니다. 그래서 이제 깜둥이는 이제 한 제가 이렇게 촬영해도 그 촬영하는 데 연연하지 않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, 저 흰둥이하고 누룽이는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정면에서 불안한 거죠. 빨리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, 저를. 예, 뭐 저도 이 친구들 밥 먹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.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고, 저도 집 안에서 할일 많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